시나무. 네, 참치가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구슬초와 같이 아주 하얀색을 띠면서 네, 가을의 대명사, 대표적인 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 하늘 아주 예쁩니다. 귀신거물 껄껄이버섯. 제가 요거 귀신거물 껄껄이버섯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저 위에 예, 삼자매중 둘째가 아주 대형 버섯을 발견했다고 손짓을 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저 버섯이 뭐야? 완전 대형 초대물이네. 암백으로, 암백 타고 올라갑니다. 암백 타고. 뭐야? 이거 울트라 큰 갓버섯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대략 한 25cm 정도. 아주 키가 아주 큽니다. 갓을 엄청나게 큰 갓을 쓰고 있네요. 제가 손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손으로 올려도 저 손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아주 싱싱해서 채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서 렌즈에 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렇게 여기 남은 거는 심어서 덮어주고, 이거는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 갓버섯 아래 주름이 많이 잡혀 있고, 여기 링 반지고리가 있고, 대에는 뱀 허물처럼 이렇게 해서 큰 갓버섯이 맞습니다. 요거랑 유사 제품 갓 밑면은 갈색 모양을 띠고 윗면은 하얀색입니다. 큰 갓버섯이랑 유사하게 생겨서 가을철 버섯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는 윗면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대도 이렇게 뱀 껍질처럼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여기 링도 얘는 턱 받침대처럼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드시면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턱 받침대 이렇게 생겼고, 밑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송이. 큰 갓버섯이랑 갓도 크고 키도 큽니다. 예, 큰데 주의를 요합니다. 이 버섯은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하게 오다 보니 절벽 난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이렇게 초록초록한 부채손이 예쁘게 예쁘게 많이도 붙어 있네요. 요 아래에도 있습니다. 부채손.